나오죠? 네. 객석 불 좀 켜주세요. 네, 1부 순서는 마쳤습니다. 오늘 순서지 보시면, 아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내 친구 부르신 장홍건님 작품입니다. 제목은 고양이들에 뭐 써있네요. 그리고 장홍건님이 뒤에 보니까 이달의 시에서 이별해갖고 시도 이렇게 실려있습니다. 장홍건님은 아드님이 BTS 전속 작곡가입니다. 음악가 집안입니다. 그래서 예술가 집안입니다. 아주 우리 음악회에도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중간에 순서가 바뀐 거 아시나요? 알아요. 예. 당황하셨나요? 예고 없이 바꿔가지고 예. 미리 말씀 못 드리고 바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 미리 바꿔서 먼저 나오신 분 있죠? 슈베르트 곡 부르신 분. 그분이 2월 23일 이 자리에서 슈베르트의 겨울 라군의 24곡 중에서 12곡을 발표를 합니다. 프로그램이 몇 장 없어서 미리 오신 분만 드렸는데 그 순수 아마추어가 겨울 라군의 곡을 12곡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앞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손주가 할아버지가 노래한다 그러니까 포스터를 이렇게 그려줬다 그럽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오늘 피아노 해주신 최원순 선생님이 피아노를 맡아주시고 그 따님이 변호사인데 독일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풀뉴스를 또 합니다. 그래서 특별 출연도 하고 시간 혹시 되시면 23일 금요일입니다. 7시에 이 자리에서 하니까 멤버에 해두셨다가 와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0분 쉬고 이 자리에 다시 모여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